안녕하세요. 그린 글로리아입니다. 오늘은 베란다 정원에서 월동 가능한 식물 남천을 겨울 되기 전에 가지치기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름에 왕성한 성장세를 유지하더니 엄청 숱이 많아졌는데요. 뭐가 그리 바쁘던지 가지치기를 계속 미루다가 하루 날 잡아서 가지치기를 해줬네요. 햇빛을 안 보는 자리라서 단풍이 안 드는 줄 알았더니 안쪽엔 이리 예쁘게 단풍 둔 곳도 있더라고요. 와, 여름에 한 번도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빡빡하게 안쪽까지 밀도 있게 자랐더군요. 안쪽엔 이렇게 노랗게 단풍 둔 곳도 있었어요. 이 남천나무는 뒤쪽에 키 크고 굵은 목대가 대여섯 개 자라고 있고요. 앞쪽에는 작은 남천이 모여서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작은 남천을 포기 나누기로 따로 키우고 있는 또 하나의 남천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새빨갛게 단풍으로 물든 이 아이랍니다. 똑같은 남천인데 햇빛을 잘 보는 위치에선 이렇게 붉게 단풍이 들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더 신기한 건 단풍이 들지 않는 나무는 잎이 그대로인데 단풍 든 남천 나무는 잎을 다 떨구더라고요. 아마도 남천은 카로틴이라는 붉은 색소가 많은 식물이라서 가을과 겨울이 되면 이렇게 멋진 자태를 뽐내나 봅니다. 가지치기 전에 줄기를 묶었던 낚싯줄을 먼저 잘라줬어요. 낚싯줄로 묶어 고정을 해주면 이렇게 제거 후에도 곧은 수영을 유지한답니다. 제 생각인데요. 남천의 멋은 역시 여백의 미가 중요하더라고요. 저 대나무 같은 줄기가 훤히 보이면서 잎이 그리 많지 않은 수영이 저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남천의 잎은 이렇게 작지만 여린 잎이 아니라서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게 대나무 잎과 흡사한 느낌이에요. 보시다시피 잎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서 저는 가지치기 할 때 잎의 안쪽 시작점을 잘라줘요. 제일 먼저 앞부분의 작은 남천부터 가지치기를 시작했는데요. 남천은 맨 아랫부분엔 잎이 없어야 보기 좋아서 아랫부분의 잎은 모두 다 훑어주고 맨 위에 잎만 서너 장 남겨주면 된답니다. 저는 잎 중에서도 보기 싫게 붉게 변한 잎 위주로 거침없이 잘라줬어요. 남천의 가지치기는 너무 신중할 필요 없이 느낌 가는 대로 잘라주면 되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식물도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데 식물에 잎이 너무 많으면 영양 공급하기에 힘이 들 테니까 조금 편하게 해주려고 겨울 전에 미리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남천의 어린 새수는 남겨두고 싶어서 맨 아랫부분은 이 정도로 잎을 남겨뒀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가지 역시 맨 아래는 다 훑어주고 윗부분의 잎은 두세 개만 남기고 다 잘라줬어요. 남천의 잎은 가지에 붙은 가장 안쪽을 잘라내기 때문에 한번 자르면 잎 전체를 다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라낼 때마다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든답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잘 알기 때문에 마구마구 자르죠. 잎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잘라내도 내년 봄이 되면 새순이 너무나 많이 나올 걸 다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 아랫부분은 이 정도로 남겨뒀네요. 아랫부분을 이 정도만 가지치기를 해도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이제 윗부분을 가지쳐야 하는데 여기부터는 좀 고난이도가 시작된답니다. 총 6개의 가지가 엉켜 있어서 하나하나 가지를 분리해서 정확히 잎을 훑어주면서 가지치기 해줘야 하거든요. 가지에 붙은 맨 아랫잎부터 잘라주면 된답니다. 아래부터 차례대로 자르다 보니 단풍진 잎을 잘라줬는데 저는 가지치기 할 때 단풍든 잎은 무조건 꼭 잘라줘요. 왜냐하면 보통의 초록잎은 겨우내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단풍든 잎은 결국엔 떨어지게 마련이라서 베란다 바닥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저는 미리 잘라주는 편이에요. 남편 가지치기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줄기가 드러나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는 거 있죠? 뒷배경이 온통 남천잎이라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맨 위에 잎을 서너 장만 남겨두면 되더라고요. 바로 요 줄기에 붙은 부분을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천은 한 번의 커팅으로 이렇게 많은 잎을 한꺼번에 잘라내게 되는 거죠. 총 6개의 목대 하나하나를 전부 가지치고 나니까 남천의 전체적인 수영이 정말 단정해진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우리 미용실 다녀오면 달라지는 그런 느낌 말이죠. 얼마나 많이 가지치기를 했는지 잘라낸 가지들 보이시나요? 잘라낸 만큼 훤칠해진 모습이라 기분까지 좋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조금 휑해 보이긴 하지만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내년엔 또 아주 빡빡하게 자랄 테니까요. 자른 가지의 양이 이렇게나 많은 거 있죠? 저 남천에게서 이렇게 많이 가지를 쳐냈으니 단정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잘라낸 남천 가지는 물꽂이, 삽목, 꿈도 꾸지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실패율 100%랍니다. 와, 남천을 가지치기 하고 나니까 정말 한인물 나네요. 귀찮은 마음에 그냥 겨울을 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산뜻해진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자꾸 사진을 찍더군요. 이제 12월 중순으로 접어들어서 한창 식물들을 실내로 이동 중이라 베란다가 휑하지만 남천 가지치기는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